자, 이번 시간에는 면역요법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역학적 치료법의 종류, 특성을 잘 아시면 좋겠고, 그리고 면역 증강제가 이제 임상에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 주되게 사용하는 백신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분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면역항제 종류와 특성에 대한 설명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을 크게 보면 헬퍼T셀, 사이토토시티셀, 그리고 B셀, 그 다음에 마크로파지 이런 것들이 주되게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면역 반응에서 분류를 크게 한다고 하면 특이적으로 특정한 것에 이제 반응을 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사이토T셀과 그 다음에 플라즈마 셀에서 만든 항체들이 특이적 면역 반응에 해당을 하겠고, 비특이적으로 외부의 물질이라고 하면 가리지 않고 이제 다 면역 반응들을 일으키는 마크로파지 같은 것들이나 또는 이런 물질들에서 나는 사이토카인들이 주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을 정의를 한다면 인체의 질병에 대해서 방어 시스템 가운데 하나가 이제 면역 기전이 작용을 하는 건데, 면역 기전을 갖고 있는 스스로 그 기능을 강화시켜서 하는 것을 능동 면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면역 반응을 할 수 있는 항체 같은 것들을 이제 줘서, 또는 외부에서 면역 반응을 강화시키는 것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만들어진 것을 주는 형태의 면역요법을 수동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역간화제들을 보게 되면 이런 후보물질들을 봤을 때 비특이적인 면역에 강화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특히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특이적 면역에 안티바디 같은 것들을 작동을 시켜서 숙주의 생체 방어 시스템들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처리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이제 주로 죽이는 면역항암제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승인이 되고 사용되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능동 면역은 주되게 이제 백신을 생각하면 되고, 수동 면역은 이미 획득된 것들을 주는 항체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동 면역은 이미 만들어진 항체를 전달을 해서 그 능력들을 갖게 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는 모체 항체가 전달이 되는 측면들이 유아에게 수동 면역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백신이나 항생제 이런 것들이 감염 질병에 의해서 이제 미리 만들어진 항체들을 주사함으로 해가지고 그것들을 저항을 해내도록 하는 것들이 수동 면역에 해당을 합니다. 수동 면역 방법을 쓰는 경우들은 B세포가 결함돼서 스스로 이제 뭔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리고 다른 질병에 노출이 돼서 스스로의 면역 반응들을 일으키는 과정이 좀 불충분한 경우에, 그리고 항체를 통해 가지고도 충분히 감염에 대한 부분들 개선할 수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쓰게 되고, 주로 뱀, 파상풍, 광견병 이런 것에 이제 수동 면역 반응들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면역요법들이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동 면역에 사용하는 질병들하고 어떤 물질들을 해서 주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이뮤노글로불린이 말에서 나온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편에 해당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동 면역을 갖고 있는 것의 부작용들은 다른 종에서 생성된 항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면역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뮤노글로불린 E를 생산하는 타입 1 면역 반응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 복합체를 형성을 하는 타입 3 이제 과민 반응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반해서 그 능동 면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억을 해내서 지속적인 방어 기능들을 유발을 하는 거고요. 주로 이제 그 감염 때문에 생기는 형태가 있고 백신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그 능력들을 확보하도록 하는 형태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면역계가 이런 그 외부 항원에서 활성화되면 T하고 B세포가 그런 것들을 강화하고 기억세포를 만들어서 그런 상황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성인한테 예방접종을 할 때 또 위험군에 준해서 그런 권장을 하는 시스템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면역 능력들은 접종자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100% 면역 반응, 능동 면역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 현재 사용되는 백신들을 보게 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뭐 생약독화라든가 불활성화 백신, 그 다음에 톡소이드를 정제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코로나 백신들이 나오면서 그 메신저 RNA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형태들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PRP 단백 접합 백신이라고 해서 폴리리보리보실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그 세균의 다당류 외피에 톡소이드를 결합을 시키면 그 이것들이 접종이 되면 더 강한 그 면역 반응들을 일으켜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능동 면역을 일으키는 형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얼마 전까지 이제 여러분들도 다 맞았던 백신들이 처음으로 이제 단백질의 형태로 그 면역 반응을 강화시키는 것들이 아니라 그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형태인 메신저 RNA 형태로 COVID-19에 대한 백신들을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이제 그 워킹을 하게 되면서 향후에 이제 백신에 대한 시스템들이 많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면역 항암제로 그 승인받고 출시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 숫자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 뭐 가장 최근에 킴니라라고 예스카타 같은 그 B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경에 치료하는 형태의 카티 세포라든가 또는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에 해당하는 항체제들이 그 FDA에서 승인들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국내 승인에서 들어오고 있는 약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런 면역요법 뭐 제재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익힐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그 단백질 형태로 되어 있는 제재들은 그 PK나 PD의 프로파일이 그 스몰 모리큘하고는 조금 상당히 차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식들을 점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면역 항암제에서도 그 수동 면역 그 외부에서 이런 것들을 획득하도록 주는 방식으로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승인이 되어 있고요. 또는 항체하고 약물 접합제라고 하는 그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션이라고 해서 ADC 제재가 최근까지 14개 FDA 승인들을 받아서 출시가 되고 있는 그 품목허가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능동 면역에서는 그 백혈구를 활성화하거나 암치료 백신들을 쓰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중에 이제 그 몇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면역 체크포인트 또는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해서 그 안티젠 프리젠팅 셀이 T세포를 그 활성화를 하게 되면 이 활성화된 세포는 그 튜머 세포를 공격을 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튜머 세포라든가 그리고 얘네들은 PD-1 수용체들을 자극을 해서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기전들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가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CTLA-4 수용체들을 통해서 억제하는 그 체크포인트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이런 체크포인트들이 가동하게 되면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사이토토킨 T세포의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억제 포인트들을 억제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안티젠 프리젠팅 셀의 PD-L1 이니비터를 쓴다거나 또는 그 T세포의 PD-1 그 이니비터를 해서 그 면역 항암제로 개발하는 포인트가 있고요. 또한 가지들은 CTLA-4 이니비터를 사용해서 억제하는 것들을 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을 통한 면역 항암제 요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덴드라이틱 셀이 안티젠 프리젠팅 하는 능력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그 능력들을 외부로 끌어와서 그 능력을 강화시킨 이후에 다시 그 엑스비보 형태로 이 덴드라이트 셀을 처리를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사이토크식 리스판스들이 강화돼서 튜머 리그레션 할수 있는 종양 치료법들이 있게 되고요. 또 다른 방법들은 종양에 침유되어 있는 림프구를 끄집어내면 얘네들은 튜머를 이제 죽이려고 간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아이솔레이션해서 얘를 조금 더 익스펜션하는 인터루킨 2 같은 것도 처리해서 익스펜션해서 강화시키고 더 증식시켜 키운 다음에 다시 그 튜머에 그 찔러서 튜머를 죽이는 형태의 종양침입 림프구라고 해서 그 T셀 그 인피틀레이션 림포사이트라고 하는 그 방법들에 대한 면역요법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그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 중에 카티라고 해서 그 T세포에 그 카이메릭 안티젠 리셉터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 T세포가 그 활성화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기전들을 그 나타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T세포가 암세포 항원을 인지하도록 강화시킨 이후에 이제 사람한테 주는 형태가 있게 되고요. 요게 이제 대표적인 약이 이제 킴니라라고 해서 그 굉장히 약가가 높고 효과가 그 탁월해서 지금은 특별한 질환에 대한 진단들이 떨어지게 되면 그 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받으면서 처방을 할수 있는 상태로까지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이런 약들의 개발이나 속도나 이 범위들이 점점 넓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제 다른 거로는 이중완치 개념들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요. 블린사이토가 이제 그 이번에 승인돼서 나온 녀석들이고 얘들은 그 T세포에 있는 CD3하고 이제 결합하는 항체와 그리고 백혈병에 문제가 있는 CD19하고 결합하는 항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서 이 튜머 셀의 근처로 T세포를 끌어당겨서 바로 이제 그 종양을 죽일 수 있도록 해주는 형태의 블린사이토라고 하는 이중항체 제제들도 그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또 다른 방식으로는 그 면역치료 백신이라고 그래서 항암 바이러스의 형태로 바이러스 제제를 만든 임니직이라고 하는 제제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바이러스 벡터의 형태로 만들어서 주는 거로 정상 세포에 이제 그 감염돼서 들어가게 되면 분열을 못하는 특성들을 갖고 있지만 암 세포에 침입을 하게 되면 암 세포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활용해서 암세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GM-CSF와 같은 항원을 생산하는 능력들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GM-CSF는 수용세포와 결합을 해서 그 T세포로 암세포에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내부에 있는 T세포를 활성화하는 원리로 그 면역 치료 백신으로 그 최근에 승인이 되고 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토카인들을 그 실제로 NK나 그리고 T세포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줘서 그 얘네들이 강화돼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그 물질들로 인해서
그 튜머가 치료되는 방법들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그 수동면역과 능동면역, 특히 면역학적인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그 외부에서 그런 내부적인 면역들을 증강시키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외부에서 증강된 상태로 만들어서 넣어주거나 하는 방법으로 그 항암에 대한 것들이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들이 그 최근에는 메신저 RNA 백신을 만들어가는 코비드 백신까지 그 오고 있어서 이것들이 갖고 있는 생독화 백신이 이제 과거에 오랫동안 사용되어 있던 거에 비해서 속도라든가 또는 변이에 굉장히 이제 빨리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들이 발생하면서 여기에 이제 연구력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면역항암제라고 해서 안티젠 그 드럭 콘주게이트 제제라든가 또는 그 카티 제제라든가 또는 이중항체 제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면역 그 기전들을 활성화하거나 또는 면역 기전들을 그 이용을 해서 다양한 항암, 면역 항암제 같은 것들이 개발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제제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그 우선은 덩치가 커서 스몰 모레큘과 다른 PKPD 프로파일을 갖는 것과 더불어서 그리고 얘네들의 약물 작용에 대한 특징들 그리고 약물의 반감기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모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이런 면역요법과 관련되어 있는 제재 그 약에 대한 공부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